자, 현재 여러분들이 행복하냐?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이만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대체로 괜찮은데, 그러나 행복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한번 행복을 느껴 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아기 때, 그때가 아주 행복했어요, 보니까. 뭐, 걱정할 거 없었고, 그냥 맹 하면 먹을 게 나오고, 입을 게 나오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렇게 해서 좀 크다 보니까, 조금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학교에 들어가니까 숙제를 자꾸 내려주는데, 이 숙제가 영 근심 덩어리야. 그런데 방학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야, 해방이다. 행복이다. 한달 동안 완전히 이제 행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것도 지겨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방학 끝날 때 되니까 학교 돌아갈 일이 자꾸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호목이 잔뜩 밀려 있거든요. 숙제가 밀려가지고 숙제를 막 빨리빨리 합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에 그동안 한달 동안 못했던 일기도 다 다시 메꿔 적고 이렇게 해서 방학 끝나기 전에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자, 이것은 개인의 그 행복했던 때를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제가 어떻게 그 사실 어릴 때를 기억하겠어요? 요새 아이들 큰걸 보니까, 야, 저 때가 참 행복했겠구나. 너희 때가 좋은 때다. 모두 어른들이 다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 혜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니까 모든 게다 행복했는데 언제 깨졌어요? 그만 타락 후에부터 그만 고생길이 훤합니다. 그때부터 행복이 깨졌어요. 때로는 아이들이 생겨서 또 행복한 것 같았는데, 또 아들이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어요. 불행이 행복과 자꾸 교대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행복은 짧고 그것이 아주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 행복과 불행이 자꾸 교대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먼저 이렇게 세상이 주는 행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70년 동안 제가 살아보니까 어떨 때 행복했느냐?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대로 행복의 나름대로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만은, 사실은 이 보는 게 행복이에요. 이 헬렌 켈러 여사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나는 정말 행복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보는 행복, 우리가 경치를 보고 바다를 보고 꽃을 보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 화가도 계시는데 이 아무리 화가 잘 그려놔도 그걸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만 우리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근데 이 보는 것이 정말 행복입니다. 예수를 보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자녀들을 보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친구들을 보시는 게 행복이죠. 자, 보는 것 못지않게 어떻습니까? 또 냄새가 행복하게 합니다. 꽃 냄새를 맡으면 행복해집니다. 이 라일락 꽃이 향기가 좋지만은 등나무 꽃이 향기가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동양란 그 냄새 여러분들 맡아보셨습니까? 행운목 냄새 어떻습니까? 냄새가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흉내내가지고 향수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내가 좋아하는 그 냄새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땀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 남자의 땀 냄새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다는 거죠.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체취를 사랑하고, 참 좋아하는,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냄새를 맡아서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또 냄새를 좋아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먹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먹방이 아주 인기가 있어요. 저는 단 것을 좋아하는데, 뭐 설탕이나 엿이나 꿀이나
찐살 뭐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짠 게 정말 행복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는 게 있어요. 아주 콩국수라든지 라면 같은 건데 새우깡 같은 건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짭짤해야 맛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신맛을 또 아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나 자두나 아주 군침이 도는 과일, 물김치, 신김치, 냉면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매운맛을 아주 행복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치나 매운탕이나 감자탕, 뭐 쌈장, 된장찌개, 생선찌개를 다 몇 개 해야지 맛있는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또 고소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기름이나 지짐이나 매운맛을 좋아하는 행복한 사람들도 있죠. 이런 건 영어로 표현을 잘 못해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촉감에 대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감각의 부드러운 느낌, 따뜻한 느낌, 시원한 느낌, 아이들도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좋아합니다. 안아주면 좋아해요. 세게 안아주면 더 좋아합니다. 악수를 하면 좋아합니다. 거기다가 키스를 하면 더 좋아하죠. 그래서 특히 남녀간에 이렇게 성감대를 만지면서 이렇게 느낌을 행복해하고 이런 것이 참 신기하죠.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작품입니다. 자,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듣는 행복입니다. 음악을 듣고 클래식을 듣고 팝송을 듣는 것. 어떤 사람은 또 판소리를 좋아해요. 나훈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조수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 라디오, 새마을 그 앰프를 통해서 나오는 라디오를 듣고 우리는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가정은 어린도 없죠. 아주 TV를 다른 대놓고 늘 보는 사람이 있고 영화를 볼 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자, 요즘은 이 유튜브나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말하는 이 행복입니다. 행복, 가족끼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친구끼리 말할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거기다 노래까지 하는 기쁨이 있으면 그 더 행복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부부가 혼자 되면 제일 아쉬운 게 싸울 상대가 없다는 게 제일 참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도 이렇게 시원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행복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남 흉을 보고 낄낄대고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성 기도를 하면 시원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적인 행복이 있어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보는 것, 또 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노출되는 것도 행복이에요. 듣는 것, 말하는 것, 만져주는 것, 만지키는 것, 안아주는 것, 이것이 다 이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는 데 행복이 있어요. 아주 골프를 즐기는 사람, 아주 바둑을 즐기는 사람, 가로막길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드물게 일하는 데 행복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일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일하다 안 하면 불안하대요. 다시 일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워크홀릭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이 잘 될 때는 물론 행복하겠지만은 열심히 일했는데 일이 안 될 때는 거기에는 행복은 사라지고 걱정, 근심만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주는 행복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조금 조금씩 이렇게 양념으로 이렇게 섞어주는 건데 그 세상 주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는 행복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욥의 행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는데 참 욥의 행복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욥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기억하기를 욥기 거의 끝까지 계속되는 그 불행한 그 순간을 생각하고 욥은 상당히 불행한 운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욥이 그 불행했던 시기는 잠깐이고 사실은 행복했던 시기가 아마 200년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은 욥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보의 행복을 볼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이 벌받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통 뭐라고 합니까? 야, 오늘 재수가 없구나. 모두 다 죄를 짓고 사는데 다 모두 다른 사람은 걸리지 않고 잘 사는데 나만 걸렸어. 그러니까 나는 재수가 없어서 불행해서 이제 그만 딱지를 교통경찰한테 걸려서 딱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아 나는 재수가 나빴네 이렇게 하는데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재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멀리서 낙타를 타고 찾아왔어요. 세 친구가 멀리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했는데 그만 어떻게 말이 빗나가서 그 다음에는 논쟁이 되고 이제는 욥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욥이 사실은 불행한 줄 알았는데 욥도 자신도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친구들도 욥이 정말 재수가 없구나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고 욥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욥에게 손을 들어주셨어요. 욥이 그 불행할 때보다도 더 배의 축복을 받고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불행과 행복을 고루고루 이렇게 양념을 섞어서 비빔밥을 만들어주세요. 그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도 계속 행복만 줬으면 더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성경 역사를 보니까 이 깨닫는 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 불행을 주실까? 이 사사기를 특별히 보면요.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는 꼭 죄를 지어요.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잘 알아요. 타락한 후에는 우리가 늘 행복만 주면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당근만 자꾸 주니까 나중에는 점점 입맛이 더 나빠져가지고 스포일 돼가지고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아이들 좋아한다고 유튜브만 자꾸 보여줬더니만 그 다음에는 부모를 무시하고 반항하고 유튜브 안 주면 화를 내고 막 집어던지고 이래요.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행과 행복을 가끔씩 섞어서 주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도록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욥도 그렇게 해서 정말 불행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행복자였습니다. 성경에 또 행복자가 누가 있는가를 찾아봤더니만 스바 여왕이 있어요. 스바 여왕. 역대하 보니까 9장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이야기를 잠깐 며칠 동안 들어봤는데 아 너무 행복해가지고 스바 여왕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며칠 동안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되도다 이것은 바로 스바 여왕이 자신이 행복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놀러오는 어떤 아주 주름살이 쪼글쪼글한 그런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데 그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 젊은 할머니 보고 자꾸 형님 형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상하다 왜 나이 많은 할머니가 우리 젊은 할머니 더 주름살 적은 우리 할머니 보고 형님이라 그럴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할머니 남편인 우리 할아버지가 바로 그 할머니의 더 늙은 할머니의 오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보고 형님 형님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형님은 좋겠다 만날 천당이다 그래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경상도 말인데, 야, 어렸을 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저 할머니가 우리 집 보고 가정예배 우리를 매일 드리는 건데, 우리는 이거 싱거운 건데 이걸 왜 그렇게 부러워할까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할머니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은 여섯 명이에요. 여섯 명을 낳아놓고는 바람에 나가지고 그만 나갔어요. 집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 만주로 저렇게 돌아다니며 다른 여자들하고 어울려 다녔어요. 그래 바람까지 피우고 소울 썩이니까 그 며느리가 참 그 여섯 남매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예배 자기 집에서는 못 드리고 우리 집에서는 예배 드리니까 보고, 야, 이 집은 천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치 그 스바 유행이 솔로몬 왕의 그게 보고 솔로몬 왕의 그 지혜를 듣고 자문을 듣고는 너무 정말 황홀해가지고, 야, 당신들은 정말 좋겠다 이렇게 참 한탄한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매주 자유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우리가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줄 모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인 줄 모르고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참 성전 예배도 못 드리고 불안에 떨면서 우리가 지났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회복되려고 그러는데 또 델타 변이가 나와서 이제 한국에는 지금 또 대면 예배가 또 취소됐대요. 이 스바 유행이 부러워했던 그 솔로몬 성전의 행복, 우리 교회의 그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번에 정말 이 예배의 행복을 확실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다윗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성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정말 이렇게 행복해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게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이 설교가 꿀처럼 달다니까 이건 너무 과장이 아니냐? 혹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아양을 떠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다윗의 그 정신 분석을 제가 해봤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행복해 했는가? 여러분들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말은 무엇일까요? TV 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말은 너 용서한다, 사면한다, 너는 이제 무죄다, 사형을 취소한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심상을 적시면서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기도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뻐한 거예요. 자기가 그 지옥으로 갈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제 구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 정말 달콤하구나, 꿀보다 더 달구나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정말 행복을 찾고 단맛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삭개오의 행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께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것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받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삭개오가 자기가 참 세상 직장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참 재밌게 살았는데 그 속에 마음속에 늘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 소유는 다 이제 그들이 나도 살림이 그들이 나도 행복한 모습이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의 행복을 한번 봤습니다. 이 사람은 다섯 남편을 행복인 줄 알고 이 참 다른 남자한테 여섯 번이나 쏘갔어요. 부자 남편, 뭐 연예인 남편, 잘생긴 남편, 나의 이상형, 또 상대방이 나를 잘해주는 그런 남편.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불행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안하고 창피해서 늘 그 숨어 지내듯이 그렇게 지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정한 복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사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보면 동화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왕자와 공주가 만나서 둘이 이제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더란다. 이것이 보통 동화의 결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야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하다가 잠이 듭니다. 근데 실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부가 두 사람이 살아보니까 행복만 있습니까? 행복할 때보다는 싸우고 갈등하는 시기가 더 많습니다. 저희 어제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이제 45주년이 됐어요. 45년이 됐는데 45년 동안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은 빨리빨리 지나고 불행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부부끼리 서로 나는 인정을 못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행하게 생각하는 때가 더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여섯 남자를 이렇게 거느리면서 살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아주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다 노출되는데도 이 기뻐하는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행복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행복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원래 사람들이 보기에도 불행하고 자기도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화위복을 많이 써세요. 전화위복이 뭔지 아시죠? 그 화가, 그 불행이 나중에 복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섭리인데 이것이 바로 전화위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요셉의 전화위복도 있어요. 요셉의 생각에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이렇게 하필 미세스 보디발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감옥까지 가게 됐는가? 억울해 하는데. 내가 술 가는 자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배신 때리고 나를 모른 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잘 됐는데 몇 년 동안 소식이 없어요. 왜 내 형들이 나보다 먼저 나가지고 나를 팔아 넘겨서 종으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한정없이 자기는 불행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인데 요셉은 어릴 때 그 꿈이 있어요. 그 좋은 꿈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꿈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꿈의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실현될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요셉은 그 꿈대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 소망 둔 대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전화위복을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미친 개처럼 다녔어요. 야, 나는 정말 불운하거나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지난번에 사울을 죽일 걸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은 다윗은 벌써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행복을 준비한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전화위복이죠. 이 나사로의 전화위복을 보니까 그 생각에 아, 저 부자는 정말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부자 자신도 자신은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죽어보니 그게 아니야.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은 유한한 것이고 하늘에서 행복은 영원합니다. 이 나사로의 행복은 영원한 것이요. 이 부자의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보통 참 불꽃 튀는 그런 남녀의 사랑도 보통 한 3개월밖에 안 간대요. 길면 한 3년 정도 간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행복이 앞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 행복을 너무 쫓다 보면 하늘나라 행복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방해하고 이 세상 행복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하늘 행복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행복, 노는 행복이나 세상 행복에 너무 빠져 살다 보면 주일 성수를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영원한 천국 행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너는 하늘 행복을 놓치니까 그냥 거지로 살아라. 그래서 나중에 천국 영생 행복을 누리라 하는 것이 바로 거지 나사로의 삶입니다. 바로 복된 삶이죠. 숨은 진주가 이 삶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입에서 하는 말씀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천국을 증거했는데도 그 제자들 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증거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믿고 또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을 아무리 증거해도 안 믿는 사람은 계속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증언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주는 생명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시고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더 기도드리겠습니다.